자, 제 옆에 홍윤익 전 국립외교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여튼 요즘에 연일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 얘기가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장님? 아,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렇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미국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했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고립이 돼 있고, 북한은 여러 차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핵도 핵 실험도 하고 그래서 여러 제재를 받고,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3국 간의 관계를 준 군사 동맹으로 만들고 하니까,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궁구막추라는 말이 있거든요. 적이 궁지에 몰렸을 때 쫓지 마라. 궁지에 몰려 있는 적을 쫓으면 적이 대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적에게 승리하려면 적을 쫓되 탈출구를 놔주고 쫓다가 탈출구 입구에서 뒷덜미를 딱 잡아야지. 그렇지. 이거를 탈출구가 없는데 자꾸 압박을 하면 대들죠. 네. 대들면 우리가 다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치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다치게 생겼어, 자칫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윤석열 정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한미일 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도 억지책이 필요한데, 당장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결국은 핵우산을 씌워주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네, 사실이죠. 한미동맹으로 사실, 확실히만 해주면 그것으로 북한보다 핵 능력이 뭐 수십 배 앞선 게 미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확실한 핵 억지 보장은 못 받고. 네. 그래 비비진하다 보니까 또 일본한테 또 붙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데 일본은 반반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조금 있지만. 네. 자기들 국익이 있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나 그런 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을 EEJ에서 통일시키려고 할까요? 일본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리고 독도 문제 가지고 우리랑 지금, 언제라도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군사행동을 하면 우리가 전쟁이라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걸 준동맹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어두운 게 있으면 모르는데 어두운 것도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 쪽에서 보면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일주일 만에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반이 됐잖아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는 세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지원 세력이 러시아의 경제력의 20배나 되니까. 그렇죠. 그 전력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병사만 보내지 않고 있지. 따라서 러시아가 이게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필요한 포탄의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 점령지가 크게 러시아가 다시 뺏기지는 않았지만 수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또 장기적으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공세를 펼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영토 변화 없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전쟁이 되고 탄약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예. 탄약을 받기 위해서 푸틴이 북한한테 구걸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네. 미국이나 서방 언론들이 구걸한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일부 북한한테 그 과거에 우리를 추종하던 위성국가인데 거기에다 손을 벌려서 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걸 또 김정은은 절묘하게 또 활용해서 예. 우리가 지금 가진 포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줄 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필요하는 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딱 맞으니까 정상회담 안 하는 게 이상했죠 근데 우리 그 뭐 이미 한 달 전이나 그때부터 보도된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의 155mm 포탄인데 예. 그게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 폴란드로 가고 43만 발 예, 우크라이나로 간 거 예. 이럴 때 그때 푸틴이
그러지 말아라 뭐 그랬던 네.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네, 이제 네. 독일에 있는 미군 사령부의 쪽으로 43만 발이 간 것으로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포탄에 무슨 뭐 저 이건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폴란드에도 보내고 뭐 리투아니아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네. 우크라이나에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최근에도 또다시 네.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나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특히 안보리의 책임 있는 상임위 사국이 그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무기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에 그 아세안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 가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 오지도 못하고 미국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아. 푸틴 대통령 오지도 못하고 라브로프 의무장관이 왔는데 러시아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강대국인데. 그런데 하여튼 러시아의 그 미국하고 한국이나 서방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는 속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전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이고 누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에게는 도움을 얻는 게 우리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도와준다고 바꾸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그걸 한다는 거는 지금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국제정치 레이짐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예. 룰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정상회담 하기 전에부터 크렘린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밀한 내용까지 상의하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웃 나라끼리 그 지금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7월 27일 날 그 정전 기념일 네, 정전 기념일을 북한은 승전일이라 그래요. 미국 초강대국한테 앉았으니까 자기 이겼다 이러는 건데 그때 쇼이구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무기 전시회장에 안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3자 해상연합훈련을 하자 제안했다는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북한하고 연합훈련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 네. 크렘린 대변인, 러시아 국방장관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하는 얘기가 네. 우리가 같은 이웃나라고 하는데 군사훈련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기 1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예, 두 발을 쐈는데 네. 김정은도 그 기차 안에 있는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째로는 네. 내가 그렇게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데 해봐라 러시아가 나중에 그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의 국가원수 만나러 간다 만나기 1시간 전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군요. 네. 해볼래면 해봐. 제재해봐. 제재하고 있으면 해봐. 어떻게 서방에 대한 비아냥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표출해 보려고. 뭐 그리고 김정은이 북한에 없을 때 그렇게 미사일 쏜 게 처음이래요. 글쎄 말이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예. 김정은의 어떤 정권 유지 능력을 보여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는 뭐 체면 불구하고 사실 러시아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전쟁 중인데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모든 것 제쳐놓고 김정은을 만나서 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데서 네. 갔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우주공학 기술이 네. 러시아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렇죠. 걸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제 남북한 모두의 그 우주 협력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에는 북한하고 협력 안 했죠.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그걸 왜 안 했습니까? 그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인공위성에서 탐지한 정보까지도 북한한테 줬잖아요. 동맹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되고 나서는 동맹이 네. 아니니까 예. 안 줬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의 사정이 매우 궁금한데 구글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은 정보를 주니까 간첩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아, 뭐. 구글에서 다 알려줘요. 네. 구글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보스토치니 거기는 네. 본래는 이제 소련 시대 때 소련에서는 15개 공화국이니까 그 공화국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인공위성을 쐈어요. 네. 바이코누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명한 구소련 때군요. 네. 그건. 근데 이제 그 독립했잖아. 그렇죠. 러시아하고 친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독자적인 그 위성 발사 우주 발사 기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2012년에 세운 겁니다. 얼마 안 됐군요. 예, 최근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 최신식 시설이죠. 그 2016년부터 이제 그 우주 네. 로켓을 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근데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달 탐사 로켓을 쐈는데 달에 부딪혀서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사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또 다시 띄우려고 푸틴 그 김정은이 거기 가보고 싶다니까 네. 흔쾌히 이제 허용해가지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 그 우주 기술의 상징성. 2021년에 김정은이 선언한 국방 그 현대화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 중에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달성하지 못한 게 군사위성 그 쏘는 건데 네. 금년에 5월하고 8월 두 번을 쐈는데 둘 다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 실패하면 이제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위성 쏘는 거는 미국보다도 소련이 먼저 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가린 또 유인 인공위성도 네. 가가린이가 처음에는 개를 실어서 보냈죠. 그래서 미국보다 소련이 오히려 위성 기술이 그러니까 우주 기술이 더 앞섰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푸틴은 자기 자랑도 할 겸 그 대신에 김정은이 지금 그거 꼭 필요하다니까 이번에 제가 제일 놀란 게 이건 다 비밀로 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푸틴한테 그걸 물어본 거죠. 왜 이 보스토치니에서 회담을 합니까? 왜 예.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 탐사 뭐 인공위성의 기술에 관심이 많고 그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안보리 제재를 말로 벌써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걸 그냥 공개한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해보려면 해봐라. 그리고 이제까지 몇 차례 중국하고 함께 러시아가 북한은 핵을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미국이 회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그 장거리 미사일도 안 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래서 그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를 완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부결되지만 네. 부결되지만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다 제재를 가하는 거를 완화시켜주자 또는 추가 제재하는 걸 막아주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는 러시아가 직접 자기가 제재를 위반하기 시작하는 위반해서 군사기술을 주고 요번에 전투기도 줄지도 몰라요. 전투기를 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 전투기는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전투기는 북한이 두 배인가 많아요. 숫자는 두 배가 많은데 제대로 뜰 수 있는 비행기가 몇 개 없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은 전투기를 자기가 만들진 못하니까 전투기를 수입한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이후에 현대식 전투기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이후에 150대 정도 들여왔죠. 그럼 북한이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 관계에서 네. 미중 간의 패권 아니 노다질 캤네 이번에. 그렇죠. 그걸 절묘하게 활용했는데 푸틴도 필요하고 김정은도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저렇게 즐겁게 만나서 5시간 만에 단순하게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것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우리가 러시아 관계를 원활히 했다면 이런 사태는 안 군사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은 중국인데 중국. 예, 그렇죠. 중국이 사실 러시아에 무기를 주거나 네. 군사 지원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푸틴으로서는. 네. 근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하고 중국은 또 약아가지고 이게 실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도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이 뭐 한미 동맹 강화하는 거 좋죠. 네. 좋은데.
우리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질 않고 강화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게 안보리에서 대러시아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중국은 기권합니다. 네. 비토 안 해줘요. 기권만 해, 기권. 예. 그리고 야 내가 지금 신장 티벳도 있고 그런데 너를 좀 미안하지만 내가 비토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퓨틴이 아 괜찮아 그 정도면 성의 표시 충분해. 어. 그 대신에 석유하고 그 농산물 그런 거 많이 사줘. 그래서 우리 저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많이 사가. 그러면 돼. 아.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평소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들여와서 남으면은 중국 상표 붙여서 수출까지. 인도는 중국보다 다섯 배. 글쎄 말이에요. 아, 인도는. 이게 국제 정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념에 기여한다고 지금 아, 이념이 뭐 이념이 나쁩니까? 이념이 좋죠. 네. 좋은데 그거는 내세우고 속으로는 실리 챙겨야 돼. 실리는 안 채고 이념만 내세우면서 요번에도 사실은 아세안 정상회담이나 G20를 가는 건 다자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미일 말고 다른 나라들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세 번을 만났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이 뭐 또 어깨 툭툭 치면서 네. 집에 같이 가자 그랬다. 캠프 데이비드 한 번 더 데려갈게. 농담이죠, 농담. 참. 아 근데 그게 바이든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너무나 좋아 죽겠죠. 그런지, 예.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거를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해주니 어떻게 바이든한테 칭찬받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욕이죠.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인데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이 인상을 찌부리면서 아 그거 저 반도체 문제 아 그거 저 100%는 못 들어주고 70%만 들어줄게 그러면서 인상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70%를 얻어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그런데 칭찬을 받는다는 건 바이든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치니까 아, 그런 게 문제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북러 간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의 군사안보 부담이 훨씬 커질 겁니다. 국방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요번에 저 내년 예산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R&D 예산을 3조를 깎은 거 아니에요. 3조. 난리 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R&D라는 거는 내년에 안 해도 당장에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 건 아니죠. 10년, 20년 뒤에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만 챙기는 게 정권이 아니잖아요. 5년 뒤로 생을 위해서도 장기 투자도 해야 되는데 3조를 뺐는데 요번에 G20 정상회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 3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R&D 예산 3조가 거기로 가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년에 R&D 예산 3조 빼는데 장기적으로 3조를 우크라이나 주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세안에 가가지고는 얼마입니까? 저 그 뭐 식량을 주는데 식량 준다 식량을 4,500톤 쌀을 준다. 쌀을 4,500톤. 아, 우리 뭐 쌀이 남아서 창고비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아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북한은 한 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주성 물가하고 밥상 물가하고 기름값 올라서 다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뭐 이렇게 막 갖다 퍼줘? 어? 하여튼 그건 그렇고 아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저렇게 협력 관계가 되면은 위성 개발도 될 것이고 네. 북한이 전투기까지도 수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사일 관계 모든 최신 현대식의 무기와 또 우주 공학 네. 과학 기술을 지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전투기는 확실하진 않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오늘 저 그 컴소멀스크 아무리에라고 하는데 가가린 공장인데 거기가 수호의 전투기 생산하는 네. 곳이에요. 김정일도 거기에 가봤다 그러고요. 아. 그 지금 김정은이 가는데 수호의가 아니라 미그 29가 있는 미그 29가 한 70대가 있는데 한 30, 40대는 놀고 있어요. 러시아로서는 관리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는데 잠깐만, 주면 이제 엄청난 공장이 그러니까 왜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는 협력적 관계였잖아요. 아주 네, 네, 네. 뭐 중국도 그랬고 윤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네. 우리나라 기업도 가 있어 경영들도 많이 가 있고 러시아는 네. 북한에 전혀 지원도 하지 않았고 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항상 동참해줬고 그죠? 네. 그러면서 북한이 고립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미국의 엄청난 압박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가담했죠 우리가. 네. 가담하니까 아, 러시아는 우리가. 우리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 작년 3월이나 네. 4월에
비우호국가는 근데 적대국가는 아니고요. 그렇죠. 적대국가는 아닌데 작년 11월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적대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발로 관계는 파탄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또 얘기했고. 그러면서 아직도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한국이 알고 싶다고 하면 브리핑해 줄 수도 있다 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 며칠 최근에. 전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브리핑이 100% 다 진실된 내용을 얘기해 주지는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무기 주고 그런 건 빼고 나머지 뭐 지금 제가 러시아가 주는 것 중에 빼버린 게 뭐냐면 노동자를 북한 노동자를 외국에 못 보내게 돼 있는데 다 돌려보내게 돼 있는데 네네. 지금 아직도 수천 명이 있거든요. 러시아에 있어요. 극동적인. 극동적인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북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러시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생이라 그러고 이제 계속 있고 그러는 거죠. 수천 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증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거는 매우 크고 노동자를 더 보내는 거죠. 그럼 북한의 외화벌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식량 주죠. 에너지 주죠. 에너지.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 건설. 건설협력. 건설 부분에 노동자도 많이 보내고 건설도 하고 이제 요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 브리핑했다는 게 항만이라든지 공항 그런 거 운영 방법 이런 걸 얘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글쎄 그 하여튼 재밌잖아요. 수송 방법.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막죠. 못 막는데 지금 아까 잘 지적하신 게 네. 러시아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 관계였어요. 그럼요. 우호 협력 관계였는데 예. 이제는 준적대 관계인데 지금 보니까 한나라당의 모 의원께서 네. 제가 이름은 알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그 북한이 뭐 포탄을 주고 러시아가 북한에 그 군사 기술을 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러시아가 적대국이 되면 북한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나올 거고요. 전쟁을 불사할 뭐 러시아가 뒤에 있다. 그럼 미국을 러시아가 막아줄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를테면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증원군을 보내면 우리도 참전한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미국이. 못하죠. 못하는 거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북한하고 남한하고만 싸우잖아요. 그럼 김정은이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전투기 주고 공군력이 지금 부족한데 전투기 주면서 야. 이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그렇게 과도하게 협력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지. 네. 하면은 협박한다. 북한한테는 그래도 압박을 했지. 직구라진 모르고 진짜. 러시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못하겠다 진짜. 아까 제가 궁구막주 얘기했는데 호가호이란 말 있죠. 예. 우린 미국이 뒤에 있다라고 그냥 마구 막 얘기를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나 중국이 뒤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북한은 그래도 주체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주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지킬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핵이 없잖아요. 핵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핵이 아니면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 준다라는 걸 얻어내고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미국의 선의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 미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죠 한국의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무부 차관이 오는데요. 상무부 차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 주는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북한의 탄약이 우크라이나 갈까봐 걱정인 거죠. 탄약뿐 아니라 전차까지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전차까지도 할 수 있고 자주포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하면은 북한한테도 부담이 돼서 좀 비밀리에 아주 포장 잘해가지고 위성으로 찍어봤자 저게 뭐 큰 물체가 가는데 저게 뭔진 모른다라고 보내겠죠. 그렇지만 이 상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제재하는 거는 러시아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의 중점이 1번. 그다음에 2번이 북한한테도 제재를 추가를 하는데 북한한테 제재해봐야 북한은 95% 무역을 중국이랑 하고 한 3-4% 러시아하고 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대북 제재는 해봐야 별 효용이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를 추가 제재했다가 우크라이나 무기 보내 그 가능성이 크죠. 상무부 장관이 와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보내면 한국도 우크라이나 무기를 공개적으로 줘라. 그렇게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 직전인 거죠. 그 냉전의 각축장이 되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는 정말 메시지입니다. 한반도가 냉전의 각축장화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걸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장님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한다? 할 것 같은데. 아, 물론 우리 자주적인 국방 능력은 계속 강화하고 대북 억지 태세에서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백령도를 북한이 기습 공격해서 점령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쟁에? 그러면 북한, 백령도를 딱 점령하고, 삽시간에 점령하고, 백령도 북한의 코앞에 있어요. 삽시간에 점령하고, 만약에 남한이 여기에 대해서 뭐 군사행동을 하면 핵으로 우리 움직일 수 있다. 이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뺏길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그 기습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해도 되죠. 근데 계속 당했잖아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많이 닮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이 뭐죠? 천안함 폭침. 우리 장병 40몇 명 사상당. 연평도 폭격. 네. 우리 많이 살상 당했잖아요. 네.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노크 기순.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지 말고 대북 억지 태세의 재래식 도발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심조심 챙겨야 되는데 빈틈없이 그게 중요하지 지금 뭐 말로 그냥 뭐 한 번만 더 해봐라 원점 타격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공격하면 우리도 당연히 보복은 해야 되지만 러시아가 확실하게 받쳐주면 미국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차,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원병력이 오면 지원병력이 뭐 일본으로 먼저 도착하거든요. 일본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고압적으로 우리가 한다? 보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우리의 대북 안보 태세는 확실히 하면서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북한과의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평화 공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 지명한 신원식이 자기 조시는 북진 통일이라고 그분하고 저하고 여러 번 통일에 저 토론도 해봤는데 예. 보통이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뭐 하여튼 또 추가로 제가 너무 표현 안 하겠어요. 무서운 분이죠.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과도한 말씀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국방장관은 국가 안보니까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한치 빈틈없이 막을 수 있는 좀 확실한 국가안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미 의전보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더.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